물질을 이제 이 휴지는 좀 덜고 이렇게 하시는 게좀 편해. 바로바로 손발리게 어떻게 그걸 해야 되거든요. 닦아내고 할 때는 휴지에다가 만약 여기 물이 많으면 조금 빼주고 좀 덜고 하시는 게 조금 편해. 이 물량을 보시고 여기서 앞 시간에 이렇게 올리라고 했죠. 여기 내려오거든요. 그래갖고 증명을 좀 빼면 이제 채색을 하고. 그러면 밑에 하단 부분에 조금 꾹 눌러서 이렇게 살짝 떨어져요. 조금 빼갖고 살짝. 그리고 이거 작은 물을 빼고 이것도 물을 빼세요. 물을 한번 찍어 놓고 빼야 돼요. 빼가지고 여기 물이 있으면 안 돼요. 물이 있으면 이 밑에가 얼룩이 돼요. 약간 탄력 있게. 여기 묘사를 좀 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색을 살짝 입혀가지고 가운데 약간 진한 게 있거든. 그리고 한번 다시 휴지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탁 쳐야 돼. 거꾸로. 여기서 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 물이 있으면 여기가 얼룩이 지는 거죠. 내려오면서. 그런 걸 유념해가지고 하시고.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약간, 꽃잎을 보면, 가지를 보면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때 해야 돼. 이보다 늦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다시 또, 물질을 물을 할때푹 담그면 안 돼요. 끝물을 잘 활용해. 이 부서 물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푹 담가가지고 하면 이제 배경이나 이런 데할 때는 괜찮아도 이 꽃을 할 때는 물을 끝물에 담가갖고 살살 조절을 해야 돼.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요 사이즈에 맞게 꼭 눌리세요. 물을 다시 묻혀서 약간 빼요. 물이 이게 마를 수도 있거든요. 처음 가지고 오는 것이. 여기서 이 물이 안 내려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의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많으면 흘러내리면서 얼룩이 돼요. 살짝 찍고 한번 다시 휴지에다 이렇게 한 습관적으로 휴지에다 한번 터치해주고 가세요. 한번 터치 더 하면 더 연해지고 하니까. 그럼 해갖고 이거 아예 메마르게 해서 살짝. 이, 몇개 하면 안 돼요. 지금쯤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이 조금 진하다 싶으면 빨간색을 조금만, 자주색 조금만 더 섞고, 여기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르기 전에 한번 다시 또. 앞에는 요거 안 했는데, 지금 해야 돼, 이게. 이게, 물 빼고요.
빼고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그래 안 하고요. 약간 딱딱한 거는 살짝 비벼주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물을 이게 이제 뭐 20명 이렇게 보면 힘들긴 하겠다. 그렇게 되면 또 연구해보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세로로 해서 모서리 부분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칠거칠하게 된 부분이 있다, 말라서 그럴 때는 살짝 물이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때 구석진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이거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잘못 찍으면 이상하게 될 거예요. 살짝 몇 개만 찍어야 돼. 디테일하게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빼프 쓰지 말고 바로 이제 납작포 쓰지 말고 이걸 갖다가 이곳으로 그대로 찍어요. 조금 더 진하게 조금 진하게 이렇게 찍으면 구석 찢어요. 찢어가지고 그대로 이걸 여기 있는 색깔을 이렇게 여기도 여기 디테일하게 살짝 물기 빼고 그다음 여기 보면 진하고 풀어지고 진하고 풀어지고 항상 그림에는 이제 강약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어떤 거 약간 핑크 느낌이 있는데 이를 찍고 다시 붓을 씻어가지고 물기 좀 빼서 이게 여기 부분이 참 연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시 물 빼서 다시 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조금 되는 물칠 안 해도 됩니다. 조금 더 물칠 잘못하면 얼룩이 더 들거든요. 여기는 원래 보라회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세히 보면. 근데 이번에는 색깔을 너무 많이 쓰진 않을게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칠해놓고 닦고 붓 씻어가고 닦고
으집 올리면서 이렇게 약간 문지른 느낌으로 해주면 자연스럽게 돼요. 좁은 데는 그렇게 하고요. 넓은 데는 문지르고. 넓은 데 이렇게 해놓으면 얼룩이 돼요. 이건 지저분하게 돼요, 색깔이. 그래서 어떤 물이 밝을 때는 핑크가 밝을 때 조금만 찍으세요. 좀 많이 찍고, 아주 적게 찍고. 그래갖고 이걸, 이 색을 끄집어 올려주세요. 다시 물을 찍고, 다시 끄집어 올려주세요. 물을 이렇게 빼고. 휴지에다가 가서 계속 닦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 관리를 상시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연하게 해서 여기서 쫙 넣어주고, 분풀 씻고, 또 이렇게. 여기도 요거하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한 부분을 찍어요. 찍고 나면 또 이거하고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면 돼요. 요런 거 지금 요 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했죠. 그 다음 이제 조금 끊었다가 줄기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물질을 살짝씩 해요. 많이 할게 없고. 물질을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래. 그리고 색깔도 좀 좋게 하고. 이걸 빨리 빼. 여기는 좀 이따가 아까 어두운 고동색하고 고동색하고 울트라마린 이 작은 붓 갖고 이렇게 찍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 위에 약간 연두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이 연두색에다가 하면서 조금만 눈이 빨리 그냥 비비 갖고 와가지고. 붓이 조금 작아서 비벼서 이게 수채화 아르씨 홍멍이 약간 반발심이 있거든요. 기름기가 약간 여기다가 이 회색을 넣어주세요. 이걸 넣어주세요. 이러면 이 회색이 전체 분위기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림을 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어야겠죠. 네, 이런 데 있죠. 위에는 물질을 하고, 그림이 워낙 작다 보니까,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씻어가지고, 연두색 이런 거는 튀면 안 돼요.
그래서 보색이 들어가 갖고 보색 아까 핑크가 살짝 들어가면서 이걸 약간 중화시켜야 돼. 그래야 이 꽃하고 서로 연결돼. 벌써 잡고 있었대요, 지금. 요 어중간한 색이죠. 아까 만든 거 색깔 뭐 섞은지 혹시 까무셨나? 이거 또 가르쳐 드릴게요. 또 아까 했는데 여기다가 뭐 갈색을 좀 줘볼게요. 이제 색깔은 뭐 써도 돼요. 기본색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빨리 붓질을, 예.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마무리를. 외화가 가서 조금 마무리 중화를 시켜주면 돼요. 이거 워낙 좁아서 지금 중화가 뭐잘 보이지 않는데, 여하튼 이 색으로 갖고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막뭐 이런 고동색이나 갈색이나 뭐 핑크나 뭐 이런 거 대충 찍어가지고 엣지 북북 찍어줘. 원래 이 마디가 그런데 너무 작다 보니까 마디까지는 그리기 좀 쉽지 않고. 이렇게 해서, 후기를 해주면 돼요. 잠깐만요. 위에 하나만 더. 요 밑에 꽃잎에, 조금만, 여기 약간 그림자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닦아갖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쓸데 많아요. 여기 그림자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거 닦아주고 조금 부족하다고 싶으면 비비주고 조금 요 조금 더 어둡게 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진한 것보다 이 회색을 갖고 살짝씩 쳐주고 여기다가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 갖고 변화를 좀이 색을 쓸 때가 많아요. 이거 안 말랐네. 놔둡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조사가 잘 됐는데.